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은 부처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늘 진짜 대담한 작업입니다. 부처늘을 보시게 되면은 이 2016년 총선은 정직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선거가 정직하게 되면 차이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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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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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평균값이 0.7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한 선거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새누리당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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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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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겁니다. 새누리당의 차이값의 평균값이 0.31인 겁니다. 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직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2016년 부천을 선거는 정직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6년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던 것은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 강원도, 속초, 춘천, 강원도 전 지역이 대부분 다 조작을 했죠. 그런데 부천을은 아주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으면은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자연수, 난수, 만들어지지 않은 숫자일 때 보이는 차이값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선거를 대부분 다 변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조작을 했구나, 조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년 후인 2020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6년 총선, 2016년 총선 계속입니다. 이 숫자가 아주 작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은 선거는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총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서른 후보도 마찬가지고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깨끗한 선거가 바로 이런 선거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2020년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중동 서른 차이값 플러스 12%. 신중동 플러스 13%, 상동 플러스 12%,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뭡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핵심 부정선거 세력들이 날고 뛰는 이런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숫자를 만지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남는 것까지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종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설훈 사전투표 득표율 65%, 당일 투표 득표율 55%,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플러스 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표를 밀어준 겁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9%인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셔야 될 것은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당일 투표 평균값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전투표만 예외적인 겁니다. 대수의 법칙인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종득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깬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대통령도 과학을 깔아뭉개고 국힘당도 다 깔아뭉갠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이번 여러분들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70%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30%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이 책임질 겁니다. 대통령 선거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장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지금 폼 잡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밝혀질 걸 가지고 그렇게 뭐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값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왼쪽이 조작한 상태고 조작한 상태에서 찾아낸 예, 조작값을 가지고 이런 수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옵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예, 이건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10% 오른쪽은 여러분 뭡니까? 조작을 수정해 놓으니까 거의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게 되면 예,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예,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12,388표를 투입한 겁니다. 예, 방법은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장을 찾은 투표자 3명당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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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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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소가 선관위 발표가 49,551표였는데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를 추계해 보니까 37,163표가 나오고 결국은 12,38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49,551표를 발표한 겁니다. 4분의 1이 예, 사기를 친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에 3,286표를 대해주고 관내 사전투표에 9,102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럼 진짜에 비해 가지고 몇 표를 쑤셔 넣어줬냐? 25%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진짜에 비해 가지고는 몇 표를 쑤셔 넣어줬냐? 25%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 넣어준 겁니다. 관내 관외 모두. 그럼 이걸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오네요. 부천을 사전투표를 5.63%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여기에 신중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중동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12,388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 서른 의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 조작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다 신중동 사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5.63%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7.12%였는데 선관위가 22.75%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63%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12,38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세 장당 한 장씩 진짜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부천을이 좀 많이 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비교하면 되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플러스 7.55%를 부풀렸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투입했으니까 투입하는 방법은 두 장당 한 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분의 2 진짜 3분의 1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한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예, 그냥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런 선거 데이터 발표되면 분석하게 되면 얼마가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얼마를 조작했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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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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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또 발표하겠죠. 어리석은 백성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 못하면 개수할 수 없으면 그럼 계속 당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방법을 그렇게 제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불구하고 국힘당 꿈도 안 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치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인 거죠. 예.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냥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 이게 제가 예상하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은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7.5% 이상이 안 되겠냐.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그때는 12,000표를 집어넣었지만 37,771표니까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렇게 배울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과학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항상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를 내다볼 때 항상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분을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겁니다. 최소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7.5% 이상 정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 절박하니까 완전히 이번에 뒤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으로 329만 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나오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